혹시 게임 접속하셨습니까? 아직이요. 게임 한번 들어오실래요? 1대1로 제가 초반 딜교만 알려드릴게요. 자, 미드라이너 분이 오셨고요, 여러분. 신청한 이유는 갈리오 같은 상대를 만나면 복귀텔이나 그런 게 애매한데 로밍력도 딸리고, 갈리오가 궁타고 로밍 갈때전 걸어서 따라가는 게 맞는지, 복귀텔 써도 되는지, 라인에 대한 이해도도 잘 없고, 라인전이 끝나고 오리아나로 사이드로 돌아야 할지, 라인전 중에서 로밍을 다녀야 할지 정말 궁금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장면, 로밍 타이밍에 관련된 건데, 이거를 직접 한번 같이 보시죠. 넷.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본인이 오리아나를 하셨어요. 네. 갈리오 오리아나 매치업인데, 이 매치업은, 일단 오리아나가 가져야 할 마인드들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갈리오가 사이드로 가서 다이브를 하면 게임이 터진다. 나는 그걸 막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갈리오가 로밍을 가면 얘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라인에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필요한 준비물이 뭐냐면 우리 정글. 두 번째, 내가 라인을 겁나 세게 해야 돼요. 라인전을. 자체를. 상대 정글이 미드에 오게끔 하거나, 내가 계속 그걸 흘려주면서 우리 정글이 성장을 하고, 아니면은 2대1로 내가 두드려 패거나. 근데 사실상 현실성이 없죠. 2대1 두드려 패는 건. 쟤네 CC 조합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타워 치는 건 사실상 너무 어려워요. 근데, 갈리오가 몇 레벨부터 나한테 압박을 줄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거는 3레벨이에요. W, Q, E가 다 찍혔을 때. 갈리오의 스킬들이. 그러면은, 먼 거리에서 이니시를 열 수가 있죠, 갈리오가.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갑시다, 게임을. 자, 나는 갈리오 로밍을 막아줘야 되고, 갈리오가 센 타이밍은 3렙부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나는 많이 패놓자. 집을 보내면 더 좋고, 3렙 전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첫 템은, 미드 정글 2AP네. CC도 많다. 헤르메스 먼저 가야겠다. 그럼 헤르메스에 관한 라인전을 가시면 돼요. 미드 정글이 2AP다? 그럼 헤르메스 가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마저도 올리고, 이속도 올리고. 그리고 미드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킬샷 싸움이죠, 미드는. 그렇기 때문에 헤르메스 선택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첫 템을. 그래서 항상 아이템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라인전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라인전을 하는 거예요. 헤르메스가 1100원이에요. 그러면은, 1100원을 어떻게 하면 무난하게 갈수 있을까? 가져갈 수 있을까를, 뱀픽 단계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픽이 딱 완성됐을 때. 그러면은, 이거 부패 물약보다는 도란님 가서 그냥 오랫동안 라인전을 해볼까? 피규환 하지 말고. 그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라인전은 버티는 라인전이 되겠죠? 자, 도란링을 들어서라도, 들고 있으면 보통은, 라인전 단계에서, 약간 적극적인 딜교가 어렵긴 해요. 하지만, 본인이 라인은 빨리 밀수 있어요. 도란 링이기 때문에. AP가 올라가죠. 스킬 AP가. 다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라인전 운영, 라인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볼게요. 자, 가장 큰첫 번째 문제. 지금 상황이 우리 바텀 듀오랑 정글이 상대 정글에서 시작하는 상황이고, 자, 1분 30초인데 자크가 여기 있다? 이 말은 뭐냐? 이걸 뺏을 생각이다. 그쵸? 그럼 본인의 포지셔닝은 이 벽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얘보다 먼저 가야 합니다. 저기에.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자, 본인 포지션을 봅시다. 1분 30초인데 자크가 21분 29초에 사라졌어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자크가 일로 돌아갈까요? 웬만하면은 안 돌아가요, 솔랭은. 웬만하면. 이걸 돌아가는 애는 약간 진짜 안전주의. 아, 그냥 안전하게 하자. 이거 자신감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기 무빙을 쳐주면서 갈리오보다 무조건 먼저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본인이 포지셔닝이 위로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얘가 먼저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큰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갈리오는요, 자, 보기에는 오리아나가 선푸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암무빙을 치니까. 근데 갈리오는 언제든 라인을 맞으면서 밀수 있는 애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여기서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이 평타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이미 잘못됐어. 평타를 쉬면 안 돼. 평타를 절대 쉬면 안 돼요. 지금 계속 이미 때려야 되니까. 세대,
4대, 5대 쳐야 돼요, 이미. 왜냐? 어차피 그렇게 쳐도 반반 라인이 겨우 형성이 돼요. 갈료 상대로는. 이런 문제들이 좀, 이게 라인 이해도가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미드는 웬만하면 라인을 이렇게 계속 쳐주셔야 돼요. 특히나 상대 정글이 갱킹형 정글이 아닐 때. 그 라인 압박해주는 게 베스트예요. 압박해주고 상대 정글 어디 있는지 찾아주고. 이런 애들이, 자크 같은 애들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건 갱킹이에요. 그러면은 미리 와드를 해놨다? 그럼 갱킹이 아예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럼 무난하게 우리 같이 성장하고 정글? 그럼 개이득이고. 그리고 언제든 우리가 카정 들어갈 수 있고. 바텀 라인 전 유리한 상황 왜? 우리 정글이 아래에서 시작했으니까. 근데 죽어버렸죠? 헤카림이. 왜? 본인이 먼저 못 왔고. 바텀이 킬 먹었네. 본인 때문에 바텀 레드 먹고. 그러니까 약간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합시다. 모든 거를. 네. 네. 자, 이러고 라인전이 진행이 돼요. 라인 푸시 계속 밀리죠? 근데 여기서 문제. 도란 부패 물약인데 라인전 버티는 용도로 써. 피 채우는 용도. 부패 물약은요, 피 채우는 용도로 쓰라고 만든 아이템이 아니에요. 봐, 잘 읽어봅시다. 회복되는 동안 적 챔피언에게 기본 공격 및 스킬 사용 시 적을 불태워 3초 동안 15의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근데 만화를 회복할 수 없을 때는 20의 마법 피해를 줘요. 그럼 만화가 꽉 차 있을 때. 그래서 만화 꽉 차 있을 때도 딜교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부패는요, 이렇게 그냥 피 회복하라고 준 아이템이 아니에요. 이러면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사용할 거면. 지금 본인이 부패를 먹은 순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빨리 가서 얘 때려야 돼. 야, 약간 집착증을 보이셔야 돼요. 진짜 막말로.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여기서 피가 빠지죠. 네. 이 부패 물약 빨기 전에 얘를 때리면서 부패 물약을 빨기 시작하세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봐봐, 지금 이렇게 쓰면은 너무 낭비야. 아이템에 맞지 않는 라인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게 너무 큽니다. 자, 이렇게 라인전을 해요. 그리고 아래쪽 와드. 자크 위로 쫓겨난 거 알면서 아래쪽 와드를. 그리고 여기 와드 의미 없죠. 왜? 자크는 여기서 점프 뛰잖아, 어차피. 그러면 상대 정글 갱킹 루트에 대한 이해도 부족.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자, 이러고 라인전을 빨리 밀어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푸시 당하고, 그리고 빨리 못 밀면 라인 프리징 당해서 갱압박 받고, 불안한 라인전. 불안하니까 스킬로 라인 먹죠. 라인전 계속 하다가 상대 탑 사라지고 걸쳐지는 라인 형성되는데 금방 밀리죠. 갈료는 그냥 맞으면서 밀 수 있어. 이게 왜? 본인이 지금 데미지가 약해. 도란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패 물약 이거 사용을 계속 못해주고 있어. 이거는 초반 단계 계속 얘가 약한 타이밍에 본인이 이기적으로 이득을 봤었어야 돼요. 그래서 부패 물약을 3개를 이 타이밍쯤에 다 쓰고, 지금 돈 얼마 있어? 아니 근데 이 전 타이밍 한 500원 모였을 때 다 쓰고 이미 집을 한번 갔다 왔어도 됐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지금 373원 모였죠. 1렙부터 네. 얘를 계속 부패 물약 빨면서 때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도 물약이 다 빠지겠죠. 그럼 얘도 집 네.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럼 텔포를 미드에 써야 돼요, 얘도.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챔피언들 상대로는, 봐봐, 본인 두 명에서 텔포를 들고 있어요. 네. 근데 바텀에서 3대3 싸움이 나. 둘 다 테를 타요. 6렙 전에. 누가 네. 누가 더 여기서 셉니까? 한타 싸움이? 갈리오? 응. 내가 얘보다 스펙이 안 좋은데, 둘 다 같이 들고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싸우면서, 피 서로 빼고, 서로 딸피 되고, 서로 미드에 텔 찍는 그 상황을 만들으셔야 돼요. 내가 더 안 좋잖아, 텔포 싸움에서. 네. 얘는 바텀에 텔 타면 진짜 말 그대로 1000원짜리 텔포고, 본인이 쓰는 텔포는 100원짜리 텔포예요. 같은 텔포지만 느낌이 달라. 자, 피오라 vs 오른 탑에서 두 명이 여기 동시에 텔을 타요. 근데 피오라가 라인전 이기고 있죠. 네. 근데 둘 다 텔포를 바텀에 탔는데 여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오른? 그쵸. 왜냐면 CC가 더 많은 쪽이 웬만하면 더 좋습니다. 네. 보통은 CC가 더 많은 챔피언들이 한타에서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료가 더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CC가 더 많잖아. 네. EW 그리고 궁까지. 네. CC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챔피언 상성을 모르고 그 챔피언에 대한 견적을 모른다 하면
CC 스킬이 더 많은 애들이 한타에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합시다. 네. 오케이. 잘. 그러면 리신 대 자르반. 리신 대 자르반도 누가 더 좋습니까? 한타. 자르반. 예. 왜? CC가 EQ 스킬 좋아. 있고 궁 스킬 있고 두 개 있죠. 네. 그리고 W 네. 슬로우 스킬. 네. 근데 리신은 E 슬로우 스킬 그리고 궁 하나. 그 정도 CC. 네. 어, 그 이후에 더 이제 판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초반부터 정리해보면 나인전은 더 빡세게 때리면서 서로 테를 빠지는 서로 테리 빠지게끔 라인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라인전 하다가 집 타이밍이 잡혀요. 오랫동안 못 가죠 집을 서로 즐겨는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서로 라인 클리어 매치업이 된 거야. 서로 그냥 갈료가 이렇게 편하게 밀면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는 갈료 입장에서 아니 올해 5분까지 포션 두 개가 다 살아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정말 말이 안 돼요. 본인 갈료 하실 줄 압니까 혹시? 아니요. 오케이. 자 라인즈 이렇게 하다가 라인즈 한번 봐요. 갈료는 텔 아끼죠 지금? 아 한번 썼네? 아래쪽에 썼나? 라인에 썼나요 아까? 아까 위에 썼던 것 같은데. 아 위에 썼나? 어. 하여튼 텔 빠졌고 본인 텔 아끼고 있고 자 이 상황 갈료 계속 사라지죠 밀고 네 어디서 싸움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갈료가 계속 돌아다니죠 궁 사용해서 자 이거 따라가는 상황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는 약간 본인이 눈치챈 것 같은데 갈료가 네. 내려가는 걸 봐서 자 그래서 이거 봤잖아요 이때 네. 어차피 미드타워 쳐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 상황에선 그냥 단순 아... 성장차 벌어지는 거 그리고 어차피 그... 얘네가 죽으면은 네. 갈료 잡을 사람들은 얘네예요 어차피 후반에 아... 본인이 네.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라가는 판단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건 잘 내린 판단입니다 아, 이때 텔 굳이 안 써도 됐었죠 네 텔 쓰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여기서는요 자 이렇게 클리어가 됐어 그러면은 본인은 집을 눌러야 돼 집 봐봐 팀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헤카는 집 갔다 오고 미포 집 갔다 왔죠 그 얘도 이제 이거 밀고 집 갔다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용 쪽에 핑이 찍히죠 그러면 애들이 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여기서 용을 하려면 텔포를 써야 돼요 집 갔다가 네. 라인 밀고 그럼 본인 텔이 꽁으로 빠지는 거예요 안 빠져도 되는 텔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 생각에 싸움이 끝났다? 라인을 먼저 확인해줘 어? 라인 당겨지는 라인인데? 이건 당겨지는 라인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봐봐 라인 수가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네. 상대 진영 쪽에 라인이 있죠 네. 상대 진영 쪽에 있으면 상대 진영에 있는 미니언들이 먼저 도착하겠죠? 우리 거보다? 네. 네. 그러면은 상대 진영들의 미니언이 여기 왔을 때 먼저 뭉치겠죠? 라인이. 아 네. 라인이 먼저 뭉친다라는 건 먼저 1.4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미니언들을. 네. 자, 같은 수여도 1.4 할 때나 안 할 때나 다르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길게 봤을 땐 당겨지는 라인이 형성이 돼요. 길게 봤을 땐. 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본인이 집을 갔다가 걸어오면 이 라인은 본인 거라는 거죠. 갈리오는 잃는 손해고. 아. 그러면 텔포 아꼈죠? 네. 글로벌 챔피언 상대로 텔포를 아끼거나 미드에 같이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이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집을 가고 집 갔다가 템 사고 와서 미드 이거 라인을 받아 먹고 텔포를 아끼는 게 더 좋았어요. 어차피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여기서 한 라인 더 하시죠. 더 하고 네. 자 이러고 집을 가세요 용 타이밍에 먹는 용이니까 이대로 간 거죠 그리고 라인 밀면 어차피 본인은 텔을 타야 돼 이건 안 빠져도 될 텔이었어 원래 어 공짜로 쓴 거죠 그냥 자 이러면은 또 손 아프게 미아핀 계속 해야 돼 야 갈료 궁 있어 싸우지 마 그럼 게임이 전체적으로 루즈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야 미드 차이 나니까 싸우지 마잖아요 그게 본인이 미드 차이를 없애줘야죠 여기서 얘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CS도 심지어 똑같아 로밍 챔피언 상대로 네. 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간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신 거죠. 글로벌 챔피언 상대로. 미드에서 네. 싸움을 만드셔야 돼, 미드에서. 그러려면 본인이 초반부터 압박하면서 계속 우리 정글 오게끔 하고, 상대 정글 오게끔 하고, 살아가고, 난입이잖아요, 어차피. 그냥 네. 그 생각을 해요. 얘네 둘이서 날 때려도 난 죽을 길 안 나와. 이런 느낌도 있어야 되고, 초반에는. 지금은 잡히면 네. 죽죠, 무조건. 네. 그래서,
본인이 강한 타이밍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금 포지셔닝이 약간 불안불안하세요. 갈료가 언제 박아도 플래시가 항상 빠지는 상황이라가지고. 이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와드 포지셔닝이 너무 안 좋아. 와드가 깊게 없어요, 계속. 작은데. 작은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그거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갈료 같은 거 상대할 때는 네. 그 최대한 빨리 집 보내고 네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제교환을 좀 세게 해서, 왜냐하면 본인은 원거리고 상대는 근거리니까 그 차이점을 네. 좀 이용해주면서 압박을 하고 초반에, 그 다음에 서로 너덜너덜해지게 만든 다음에 상황을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텔포를 미드에 쓰게끔 유도를 하고, 왜냐면 사이드 텔포로 서로 쓰면은 그 싸움에서는 갈리오가 더 유리하니까. CC가 왜? CC가 더 많아서. 한타를 하기 좋아하는 챔피언이에요, 갈리오는. 네. 근데 오리아나는 코어가 나오고 나서 한타하기를 좋아하는 챔피언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집 타이밍 잡을 때 이게 당겨지는 라인인지 미는 라인인지 모를 때는 상대 쪽에 이제 걸쳐져 있을 때 같은 수 미니언이다? 그럼 상대 미니언이 먼저 와서 1.4를 할 거고, 길게 봤을 땐 당겨질 라인이다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고. 아,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만 올리시면 일단은 글로벌 챔피언 상대로는 좀 해결이 되실 수 있어요. 딱 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 줍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잠시 나가지 마세요. 혹시 게임 접속하셨습니까? 네. 아직이요. 게임 한번 들어오실래요? 1대1로 제가 초반 딜교환만 네. 알려드릴게요. 네. 들어오세요. 자, 초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해서 여러분 제가 따로 스파링을 해드리는 겁니다. 미드라인전은 원래 부패가 좀 셉니다, 여러분. 부패가 라인전이 꽤 세요. 부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라인전 단계에서 부패를 든 사람이 평타 딜교를 했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평타 딜교환을. 도란링은 뒤로 빼야 돼요. 도란링은 본인의 이기적인 딜교환을 해야 하는 아이템입니다. 나피 손해 없이. 그니까, 그냥, 약간 상성상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 써야 돼요. 자, 앞라인을 좀 잡아주세요, 와서. 자, 설명을 네. 조금씩 드릴게요.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갈리오 뿐만 아니라 약간 근거리 챔피언들 상대로 약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킬은 Q 찍어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밀어낼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지금은 집을 가도 되는 타이밍이라, 여기서는 제가 막 Q 쓰면서 그 마순팔 같은 거 혹시 찍은 애들 있으면 본인이 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그러니까 저 1대1 하시는 거예요? 지금 1대1 하는 겁니다. 1대1 하는 건데, 자, 라인 오면은 시작을 하죠. 근데 지금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거. 본인이 밀어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본인이 이길 수 있는 구간을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무빙 쳐서 뭐 Q각을 보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최대한 갈류 Q는 절대 맞으면 안 돼요. 네. 오케이, 좋았고. 제 Q 스킬이 없죠? 이럴 때 더 앞으로 무빙 치셔야죠. 제가 Q 스킬 없는데. 이제 와요, Q 스킬. 12초입니다, Q 스킬. 자, 라인 계속 쳐주세요. 네. 어차피 밀린다 했죠? 안 무빙 치면서 저 때릴 견적 보세요. 저는 이거 맞으면서 이렇게 밀어야 돼요. 근데 때릴 때는 항상 부패 먹으면서. 지금 빨면 안 돼요. 저 때릴 때 빨아야 돼요, 부패. 네. 라인 계속 쉬지 말고, 평타 쉬지 말고, 미니언 계속 쳐요, 계속. 계속 치고. 저는 이 라인을 지우는 게 목적이에요. 오케이. 자, 물량 하나 빠졌습니다. 계속 때려, 미니언 계속 때려. 라인 푸시 밀리니까. 저 때릴 수 있을 때 계속 때려주고요. 포션 빨면서. 미니언한테 너무 맞으면 안 돼요. 적당히 보면서. 네. 평타 쉬지 말고. 제 Q도 있는 족족 다 맞으면 안 돼요. 때릴 땐 포션 빨아주고, 계속. 그거 너무 맞는다. 자, 저도 포션 빨게요, 이제. 저도 이제 슬슬 압박을 받거든요, 이러면. 이 Q를. 만약에 두 개 정도만 피하시면 라인은 더 쉬우실 거예요. 네. 본인이 때리려고 할 때 갈료가 Q를 날리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서로 강제지 타이밍이 살짝 잡혀요. 라인도 스킬 쓰면서 좀 지워주시고.
오케이. 이러면은 이제 제가 포션이 없기 때문에 집 타임을 잡아야 돼요. 근데 저도 지금 지금 본인도 집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대신 약간 안 보이는 위치에서 타는 게 정석입니다. 아, 네. 이러고 갈류 텔 빠지죠? 여기서 시작이에요, 라인전. 자, 텔 서로 빠지죠? 이러면 이거 본인이 좀 더 잘했으면 더 좋은 상황 나올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좀 많이 박혀가지고 제 스킬 다 맞았죠. 자, 이거 텔포 이렇게 빼는 거예요, 처음에. 네. 자, 이제 제가 하던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맞으면 안 되지. 갈리오는 이렇게 딜교환 해주면 좋은 애예요. 내가 왜 이 딜교환을 했을까를 좀 생각해보시면, 네, 프리하게 집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일자부시에 Q를 한번 던지셔야 돼요. 집 못 가게. 근데 본인은, 네, 제가 집 간지 모르죠? 네.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면 본인은 집 타이밍 못 잡아요. 그 라인도 빨리 칠 수가 없었을 거고, 탱크 라인이라서. 네. 대포 라인이라서 본인이 의심을 살짝 하셨어야 돼요. 이거는 상대가 집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자, 이러면은 제가 공짜로 집을 갔다 왔죠. 라인 무난하게 먹고. 그리고 본인이 갱압박 살짝 받고, 이런 상황에서는 포션은 두 개 빠진 상황. 저는 다시 풀피 채워온 상황이고. 여기 벽은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약간, 네, 벽으로 인해서 추진력을 바로 얻거든요, 갈리오가. 보시면은. 아. 바로 나가, 이게. 아. 그래서 이거 벽은 살짝 조심해야죠. 잡 기술이에요, 이거는, 갈리오. 네.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 많아서 어차피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 크게. 그래서, 라인 계속. 본인은 이제 라인, 마나랑 포션 이거 다 없죠? 이러면 라인전 그냥 갈리오 승. 그냥 갈리오 승. 그러니까 어떻게 박아도 이기는 그런 라인. 아. 자, 이러고 또 내가 사라지면? 야, 갈리오 안 보여. 야, 갈리오 안 보인다. 근데 집 간 것 같아. 그냥 라인전이 제 거죠? 네. 우리 마나 없고. 그래서 초반이 중요해요, 초반이. 그리고 본인도 아무 개인장 사는 게 아니라 도란링을 사주시는 게 맞았어요. 근데 그, 네, 돈이 없어갖고. 네, 그래서 이제 CS 수급력. 그리고 초반에 이제 압박하는 거. 더 못해서.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한번 느꼈으니까 저, 네, 나왔거든요. 하여튼, 네, 본인이 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로신에서 갈리오가 선픽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맞으면서 밀어, 맞으면서. 그럼 여기서 큰 단점은 뭘까, 갈리오가? 맞으면서 민다? 갱에 노출이 되어 있다예요. 네. 그럼 초반에 이구도 나 치고받고 싸울 거니까 뭐 정글러랑 듀오할 때 초반에, 네, 이거 갱 한번 찔러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리고 본인이 역으로 갈리오 할 때 견제를 안 해? 야, 이 게임 내가 이겼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상성은 내가 반대 챔피언도 해봐야 상성이 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때요, 느낌? 아, 너무 다른데.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약간 본인이 확실히 부패 물약이라서 그나마 제가 들어왔을 때 딜교환이 좀 됐던 거거든요. 네. 도란링이었으면은 몇 대 못 때리다가, 못 때리고 계속 갈가 먹혔을 거예요. 아. 아니면 도란링이면 본인이 아예 물리는 거리 있으면 안 돼. 아, 약간 바로... 그런 느낌. 네네. 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